여기는 없는데 이제 징평에 뒀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혈을 쓰셨거든요. 근데 아버지는 진짜 일기처럼 썼어요, 이렇게. 예. 근데 그 아빠가 쓴 다이어리에 내 얘기가 그렇게 많아. 어떤 내용이 근데 있어요? 이렇게 보면 어떤 다이어리는 아예 나한테만 쓴게 있어. 미경아, 이거 네가 가져가라, 이렇게 써 있더라고. 다이어리 겉에요? 이렇게? 여기에? 아버지가 나한테 주고 싶었던 어머머, 거야. 어머머.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, 아빠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, 그리고 미경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거, 메타버스, NFT 이런 거다써 있어. 우리 아버지가 유튜브 보면서 메타버스 NFT를 공부한 거야. 나랑 얘기하려고. 전화로 통화할 때 얘기 길게 하고 싶어서. 왜냐면 내가 많이 다이어리에 써 있더라고요. 아버지 다이어리에. 내가 그 아버지 다이어리 보고 엄청 울었지, 돌아가신 다음에. 인권에서 분석한 것 같아, 이분 앞에서. 보현이는 닷새 만에 천명된 거고, 천명. 10일가량 된 거야. 이번에는. 뭐가? 10만 명 되는데. 80에서 90만 명 되는데, 79일. 아버지가 이렇게 대충 예상하면은 되게 정확해? 이제 대타로 나온 거니까. 3월 8일쯤인데. 이게 구독자 장부네. 3,000명, 4,000명, 3,000명. 최고 빠른 게 그거야. 3일 만에 만 명이 된 게. 심심사, 삼삼사, 삼천삼천. 돌아가시기 전에 몰랐고, 돌아가신 후에 증평 가서 유품 정리하다가 알게 됐죠. 그래서 우리 애들이, 우리 큰애는 엄마 나중에 죽을 때 자기한테 물려줄 거딱 하나 있다고. 엄마 다이어리 다 자기 주고 가라고. 재산은 필요 없대요? 재산은 필요 없대요? 재산은 필요 없대요? 그 얘기는 뭐. 다이어리를 받 하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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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지.